안녕하세요. 짐막개 골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골프 스윙의 운동학적 시퀀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스윙을 잘못할 때 실수를 하는 그 동작 중에 동작이 엉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흔히 키네매틱 시퀀스라 해서 이제 운동학적 그 순서가 엉키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는 듯 합니다만, 운동학적 순서를 잘 이해를 해야만이 골프 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골프를 치다 보면은 잘 맞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 안 맞기도 합니다. 이런 일관성의 문제는 프로부터 일반 골퍼들까지 모두 이런 일관성 문제 때문에 이제 아주 골치를 썩습니다. 사실 골프를 할때그 일관성을 잃으면 쉽게 말해서 그냥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해치는 킬러를 말할 때 보통 다섯 가지를 꼽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잘알 것입니다만 대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아주 기초적인 것들인 것입니다. 가장 이제 첫 번째는 푸어 시퀀스 오브 클럽 앤 바디 해서 키네매틱 시퀀스 운동학적 순서가 엉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익세시브 그립 그래서 그러니까 과대한 악력이 너무 그러니까 그립을 너무 세게 잡는 잘못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Gripping the club too much in the palm of the left hand. 그러니까 왼손바닥으로 너무 그립을 꽉 움켜쥐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니까 좀 길어 보입니다만. 네 번째는 your back foot. 그러니까 오른발을 너무 일찍 공을 칠때그 땅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잘못이 이제 그네 번째로 꼽히는 잘못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핸들백 앳 임팩트 그러니까 임팩트 할때 이게 손이 공보다 이 뒤쪽에서 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공이 공보다 앞쪽에 손을 끌고 와서 그러니까 샤프트가 앞쪽으로 이제 기울어져서 쳐야 되는데 손이 공을 앞을 지나가지 않고 뒤에서 이렇게 걷어올리는 스쿠핑 퍼 올리는 그 스윙이 이제 다섯 번째 잘못하는 스윙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첫 번째 클럽과 몸의 운동 순서가 엉키는 문제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키네매틱 시퀀스란 이제 공을 치는 데 있어서 움직이는 순서가 엉키는 것, 즉 일정하게 치지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그런 일관성에 가져 좋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골프채를 휘두르는 방법은 이제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 땅에서 클럽 헤드로의 최대의 에너지를 전달을 볼 속도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 운동 순서가 있습니다. 다른 회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클럽 헤드가 공에 접근하는 속도가 공이 얼마나 멀리 날아갈지를 결정을 합니다. 오늘날의 골프 세계에서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여러 가지 스윙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몸에 적합한 스윙을 찾아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스윙에는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열쇠가 있고 그 열쇠가 몸과 스윙을 연결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골프에서는 이상적인 운동 순서는 몸쪽에서 클럽 끝쪽 즉그 엉덩이 몸통 팔, 클럽, 이런 순서로 천천히 가속을 하여 이제 움직여야 합니다. 다음번 그 신체 부위로 순서대로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 그전 단계의 신체 부분을 이제 안정시키고 그래서 레그를 만들 수 있는, 있어야만이 이제 그 능력 있는 골프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골프 스윙 전반에 걸쳐 에너지는 처음에는 지면에서 반동력으로 발생을 합니다. 코일처럼 위로 올라가며, 그 다음에 이제 코일이 풀리면서 공을 이제 쳐내는 것입니다. 근육들 중에서 이제 횡복부와 대둔근은
상체와 클럽이 꼬였다가 풀릴 때 에너지를 공에 전달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 기반입니다. 일관된 운동 순서, 즉 키네매틱 시퀀스를 지키면 볼을 치러 들어갈 때마다 비슷한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이 일정하게 날아가고 거리도 일정해집니다. 즉 샷의 일관성이 아주 좋아진다는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그큰 요인은 효율적인 에너지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하체 안정성과 몸의 그 코어 근육의 안정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몸이 꼬였다가 안정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공을 치는데 각 근육들은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근육 중 하나는 글루투스라고 하는 이제 엉덩이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엉덩이가 커야지 비거리도 많이 나고 또 엉덩이가 커야지 그 샷을 잘한다고 해서 골퍼들 중에 특히 여성 골퍼들 중에서는 이 글루투스가 아주 좋은 매력적인 그런 골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이런 그 운동 순서를 잘 지키지 못하여 샷의 일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순서가 잘못되면 또 그걸 고치려고 하는 그 엉뚱한 그 보상 동작을 하게 되므로 또 요통이 이제 자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샷의 일관성을 해치는 킬러 멤버 중에서 가장 으뜸인 키네매틱 시퀀스를 염두에 두고 항상 똑같은 순서대로 스윙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키네매틱 시퀀스는 모든 그 프로 골퍼가 스윙 폼이 다 다릅니다만 모든 그 프로 골퍼들의 비슷한 유일하게 똑같은 그한 가지는 이 운동학적 순서가 다 똑같습니다. 그 스윙 폼이 뭐 별다르더라 하더라도 이 운동학적 속한 시퀀스는 프로들마다 거의 똑같습니다. 즉그 엉덩이가 먼저 움직이고 멈추고 그 다음에 몸통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감속을 하고 그 다음에 몸통을 이 감속을 한 다음에 팔이 또 가속을 하고 팔이 감속을 한 다음에 클럽이 이제 이렇게 가속을 해서 그전 단계는 가속을 했다가 감속을 하고 다음 단계가 가속을 했다가 감속을 하고 그 다음 단계가 가속을 하고 감속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클럽이 마지막으로 가속을 하는 이런 그 순서를 지켜서 운동이 이루어지는 운동을 하는 그 스윙을 하는 그 마지막 그 클럽이 가장 최고 속도를 낼수 있도록 그전 단계에 감속을 하고 그 다음에 가속을 해주는 이런 운동학적 그 순서를 잘 지키는 것이 골프를 잘 치는 그 아주 그 중요한 비결이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 최근에는 이제 컴퓨터가 발전이 돼서 키네매틱 시퀀스를 컴퓨터 그래픽을 이제 그려보면 아마추어들은 공도 치기 전에 클럽이 최고 속도로 오르게 되기 전에 이제 손이나 팔이 최고 속도에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클럽은 정작 공을 때릴 때는 속도가 죽어버리는 뭐 그런 그 잘못을 많이 범합니다만 프로들인 경우에는 전 단계를 가속을 하고 감속을 하고 그다음 단계를 가속을 하고 또 감속을 했다가 그 다음 단계 가속을 할때 이렇게 서서히 해서 마지막 클럽에서 최고 속도를 내는 그 시퀀스를 잘그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연습을 혹시 하면서 엉덩이, 몸통, 팔 그런 순서대로 전 단계를 가속했다가 감속을 하고 다음 단계를 가속을 시켜가다가 그다음에 감속을 하고 마지막은 이 클럽이 최대의 속도를 낼수 있도록 그 순서를 지켜가면서 운동하는 방식을 연습을 한번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관성을 해치는 다섯 가지 킬러 동작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꼽는 것이 이 빈약한 잘못된 운동 순서를 지키는 것, 이것을 이제 꼽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잘못하는 스윙을 잘 못하는 다섯 가지 그 이유 중에서 하나가 운동학적 그 순서를 지키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클럽을 너무 꽉 쥐는 것, 그 다음에 왼손바닥으로 클럽을 지나치게 잡는 것, 그 다음에 발을 빨리 그 치기 전에도 오른발 뒤꿈치가 떨어지는 것, 그 다음에가 이제 그퍼 올리는 샷, 샤프트가 앞쪽으로 기울려서 이렇게 하향 타격으로 치는 것이 아니고
공보다 손이 뒤쪽에서 공을 퍼올리는 그 다섯 가지 동작이 우리가 그 일관성을 해치는 다섯 가지 킬러 동작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키네매틱 시퀀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제가 키네매틱 시퀀스를 컴퓨터로 그 그래픽을 해서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윙을 망치는 킬러 동작 다섯 가지 중에서 운동학적 그 순서를 지키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말 주변이 좀 부족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기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진마켓 골프의 네이버 블로그를 방문을 하시면 좀더좀 천천히 자세히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진마켓 골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